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출근길 시민 10여 명이 밀려서 넘어졌고 두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순회역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14명이 다쳤었는데 당시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최근 있었던 정기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오늘 오전 8시 반쯤 승강장에서 한층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했습니다. 시민 10여 명이 밀려 넘어졌고 두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19 대원들하고 막 경찰들하고 거기 많이 몰려있었어요. 사고 직후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에스컬레이터 운영을 중단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이 다친 지 6개월 만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당국은 순회역 사고 이후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를 전수조사하고 2025년까지 700여 대의 역주행 방지 장치를 추가 설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내년 2월에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회역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정기 검사에서 위험 요인을 걸러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지난 10월 정기 검사에서 일부 부품 손상 등이 지적된 뒤 그 다음 달 개선 작업을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매달 이뤄지는 업체 자체 점검에서는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특히 오늘 사고와 관련된 의도되지 않은 운행 방향을 감지하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선 사고 이후 실시한 점검을 통과하고도 같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시민 불안은 큽니다. 위험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다 넘어져서 큰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불안하지 항상. 매일 출퇴근하니까 사고 나면 위험하지. 하마터면 출근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행정안전부는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과 함께 내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